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 종합지 AI 넷에 올라온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겠습니다. 참 세상이 빨리 변해서, 그죠? 이제, 허라는 영화를 봤어요, 저도. 허라는 영화 본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그죠? 허라는 영화. 이게 지금 AI죠. AI, 이거 허에게 빠져가지고, 남자 주인공이, 그죠? 허에게 빠졌다라는 이런 영화인데,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하고, 감정의 교류가 있었다. 이런 거죠. 허 영화가 현실이 될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조니 아이브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니 아이브는 아이폰의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은 아이폰이죠. 처음에 나온 게 아이폰인데, 아이폰을 생각이 낸 거죠. 그 당시 아이폰,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죠?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시티폰도 있고, 뭐, 삐삐 있고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해서 핸드폰, 스마트폰을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터치 스크린을 만들어가지고, 삐삐 해서, 그죠? 우리가 터치 해가지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와, 페이지를 빵빵 넘기고,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없었을 텐데, 요 조니 아이브가 아이폰을 디자인하고 생각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그 생각을 하지 못할 때 이 사람이 그 생각을 해낸 사람인데요. 요 사람하고 지금 누구하고 지금 오픈 AI의 샘 알트만하고 둘이 그냥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회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조니 아이브하고 오픈 AI가. 근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금 모금을 하고 있고요. 근데 둘이 회사를 만들어서 10명의 직원도 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뭔지 다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뭘 만들까? 샘 알트만도 지금 온갖 거 다 만들어 봤는데, 새로운 거 만들기 위해서 조니 아이브하고 둘이 그냥 마음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그냥 하이파이브 하면서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건데. 자, 애플의 전설적인 조니 아이브와 오픈 AI가 인공지능 기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영화 허의 AI 조수 사만사와 같이 자연스러운 음성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용자와 소통하는 AI 기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죠? 조수 사만사입니다. AI 조수예요. 그죠? 주인공이 사만사한테 뭐도 가르쳐주고 뭐도 물어보고 사만사하고 그냥 온갖 자기의 그 사생활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 사만사에게, 그죠? 그 연애 감정, 사랑하는 감정에 빠져요. 이게 그 영화 허입니다. 그러나 얘는 사람이 아니고 인공지능이에요. 그죠? 그래서 OS가 바뀌면서 딱 날아간 거죠.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소통하는 AI 기기. 놀라운 겁니다. 저희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기를 얘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죠? 소통을 할 수 있어요. AI하고 아주 긴밀하게 이제 소통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핸드폰처럼 소통하는 거는 아닐 것 같고, 그죠? 핸드폰 이미 이 사람이 만들어 봤으니까, 그 다음에 노트북하고 뭐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완전히 새로운 기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완전히 새로운 기기, 몸에 뭐 부착하는 기기를 통해가지고, 얘가 허처럼 나의 일상생활을, 그죠? 관리하고 조절하고 알려주고, 막 챗GPT처럼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이런 거가 아닐까. 아직 아무도 몰라요. 조니 아이브와 오픈AI 손잡고 AI 기기를 자신이 설립한 디자인 회사 러브프롬이라고 합니다. 러브프롬을 통해서 오픈AI 샘 알트만과 함께 기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기존 스마트폰 같은 화면 기반의 인터페이스 대신에 자연스러운 음성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용자와 소통하는 AI 기기를 목표하고 있다. 발표한 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상상하고 막 취재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허를 AI 현실로 만들려고 하는가? 이런 이야기죠. 오픈 AI는 채팅 시스템을 넘어서 지금, 그죠? 뭐 챗GPT 채팅하죠. 제미나이 채팅하죠. 여러 채팅하는 챗봇에
시스템을 넘어서, 그건 아니에요, 책보. 사용자 명령을 수행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이런 AI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뭔가를 개발하면 5년, 10년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완전히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전혀 우리가 몰랐을 때 아이폰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뭐 20년이 다 돼가도 핸드폰하고 그렇게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샘 알트만 CEO는 과거 영화 허의 AI 조수사만사를 이러한 시스템의 영감으로 언급하기도 했어요. 이 사람 한 번, 딱 한 번 이런 언급을 했는데,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를, 스칼렛 요한슨은 그 유명한 키가 삐죽하게 큰 머리, 금발머리의 여자 배우예요, 배우. 이 조니 아이브와 오픈 AI는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허를 AI로, 허를 현실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조니 아이브고, 이 사람이 아이폰을 생각해 낸 거예요. 그 당시는 핸드폰이 없었고요, 그죠? 뭐 핸드폰이 있었다 해도 시원찮은 삐삐 시대인데, 아이폰을 생각했고, 샘 알트만은 지금 현재 챗GPT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천재가 모여서요, 그죠? 뭘 만들까 지금 우리는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AI 기기는 어떤 모습일까, 이게 전부 궁금해하는 거죠. 구체적인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지만은 자연스러운 음성 상호작용 기반 스마트폰과는 전혀 다른 기기 형태가 될 것이다. 이 기기는 그저 뉴스 요약도 하고 사물 인식도 하고 여행 예약도 하고 뭐 작업도 다 해주는데 스마트폰처럼 생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조니 아이브가 이미 샌프란시스코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이 존 애플 디자이너죠. 존 애플 디자이너들을 영입까지 하고 개발에 착수해서 10명을 지금 본격적으로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에 붙여져 있지만 조니 아이브와 오픈 AI 협력이 AI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애플의 전수석, 그죠? 아이브. 예, 아이브는 에어비앤비 CEO 브라이언 체스키를 통해서 샘 알트만과 연결되었다고 이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브의 러브 프롬이 이 기계 디자인을 담당한다 라고 하고 있고요. 생성형 AI 컴퓨팅 기기를 가지고 일단은 뭐 뉴스도 봐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이런 거 다 해준다 이렇게 처리를 했죠. 지난 2월에 6천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3만 2천 제곱피트 규모의 건물을 매입했다. 10명을 고용했다. 이렇게 여기 있죠. 10명을 고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비밀에 붙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아주 비밀스럽게 하고 있어요. 샘 알트만 CEO는 아시오스와 인터뷰에서 하드웨어 프로젝트를, 하드웨어도 있다, 그죠? 기기가 있는 거죠. 핸드폰처럼 생기진 않았지만은 더 나은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스마트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제품 출시까지는 아직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술 투자자들에게 10억 달러 1.4조 원 정도의 투자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가전제품 시장에 진출한다 이런 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가전제품처럼 생겼을 수도 있고요, 그죠? 이 사람은 그 아이폰을 개발해서 유명한 전설적인 인물이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뭔가를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허라는 영화를 봤어요. 허라는 영화는 이제 AI입니다. AI인데 한 사람에게 모든 정보를 주고 그죠 조언도 해주고 막 그 남자가 나에게 사만사예요. 사만사에게 AI에게 사랑에 빠지도록 그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니 아이브, IVE예요. 조니 아이브, 이 사람은 핸드폰, 아이폰을 디자인했어요. 그 당시에 핸드폰이라는 기기를 생상도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디자인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20년 동안 이게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핸드폰은 아니다. 더 좋은 핸드폰은 개발하지 않는다. 그러나 1.4조 원, 그죠? 1.5조 원의 그 돈을 모금을 하여서 혹시 허라는, 그죠? 우리가 영화로 봤듯이 AI인데 나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내 생각을 읽고 여행도 해주고 뉴스도 들려주고 내가 다음번에 뭘 해야지 알려주고 내가 물으면 모든 것을 답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만들어주는 요런 그저 비서 같은 요런 것을 만들고 있지 않나라고 우리가 상상합니다. 자,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 TV 조니 아이브하고 샘 알트만이 둘이 모여가지고 그죠? 1.4조 원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기기를 만든다. 핸드폰 다음 기기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알려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